최근 일본의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의 지진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또한 3월 7일 발생한 지진은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과 일본 동해 쪽의 아키타현 내륙 남부의 규모 3.4의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니가타현과 야마가타현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시가와현과 니가타현은 함께 연동한 도미노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의 강진 이후에 연속으로 니가타현 GS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7년 3월 25일에 일본의 이시가와현 노도반도 부근에서 리히터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후 4개월 후인 2007년 7월 16일 10시 13분경에는 이시가와현 근처의 니가타현 GS 지방의 리히터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니가타현 GS 지방에서는 2004년의 니가타현 GS 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따라서 3월 7일 연속으로 발생한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과 니가타현의 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동해도 남쪽 앞바다에서 무감 지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동해 남쪽 앞바다에서 이상 진역이 발생한 후에 10월에 도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6일에 또 오키나와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2월 28일 규모 4.0의 지진이 있었으며 일주일 전입니다. 장소는 근처입니다. 최근에 오키나와, 대만 지역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아우터라이즈 지진도 일어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월 6일에 규슈 남부의 아마미오시마에 규모 5.0의 강진은 2월 9일 규모 3.1의 지진이 있었으며 한 달 전이고 장소는 떨어져 있습니다.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일어난 후 3월 5일에 동북지역 살리쿠 해역에서 규모 5.0의 강진 이후에 하루 뒤에 규슈 남부의 아마미오시마에서 같은 규모의 5.0 강진 발생은 남북의 균형을 맞추려는 강진으로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또한 규슈 남부의 아마미오시마의 이 지역에서 규모 5.0은 매우 드문 지진입니다. 2019년 8월에 있었고 약 3년 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